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부른 역설, 핀란드, 스웨덴, 끝내 나토 가입 신청, 74년 만에 군사중립국지 포기, 나토 회원국, 터키는 반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나토 아래 똘똘 뭉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군사적으로 중립을 선언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핀란드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나토 가입이라 더욱더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변수가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가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요.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에 많은 물자를 사용한 후라서 이렇다 할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군사적으로도 힘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핀란드와 스웨덴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라는 것도 이번에 최대 호기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여드릴 그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나토 회원국은 30개국, 그리고 희망국이나 검토국도 벌써 6개나 된다. 그래서 총 최대 36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조르지아, 스웨덴, 핀란드 이 정도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츠코비나나 지금 이 나라들은 별로 큰 영향이 없죠. 나토 회원국의 증가세를 한번 보면, 냉전기,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이 경쟁했던 이 냉전기에는 16개 나라,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그리스, 터키로 시작해서 16개, 그리고 소련의 붕괴 후에 10개, 크림반도 병합 후에 4개, 그리고 현재 가입국은 6개,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웨덴, 조르지아, 보스니아, 코소보, 이 6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 희망국을 보면 중요한 나라들이 지금 보시면 나토의 동진이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핀란드 있고요, 스웨덴, 그리고 조르지아. 조르지아는 지금 한번 러시아와 대기에 한번 붙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흑해에 있기 때문에 이 흑해의 영향력이 나토에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래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부른 역설, 핀란드, 스웨덴, 끝내 나토 가입 신청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본격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입에 나섭니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사울리 니니티스테 핀란드 대통령,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는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 가입 신청을 내기로 밝혔죠. 지금 핀란드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한꺼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 리니스 대통령과 마린 총리가 12일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힌 지 사흘 만에 밝힌 발표이죠. 니니스 대통령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수일 내로 결정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쯤 공식 회원 신청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스웨덴 직공당인 사회민주당도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스웨덴 의회는 16일 나토 가입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며, 막달레나 안드레손 스웨덴 총리가 이날 오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 8시간 남았겠네요. 그러면 스웨덴도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핀란드의 두 지도자는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니니스테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의 통화는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니스테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안보 환경 등에 들어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 계획을 설명했다라는 게 핀란드의 주장이죠.
통화 이후 니니스테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는 직접적이고 솔직했으며 상황 악화를 낳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달랐죠.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가 안보 위협이 실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중립이라는 기존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오랜 기간 이웃 국가로 쌓아온 상호 협력의 환경에도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후 군사보복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해 왔죠. 이번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 나토 입장으로서는 천군만마, 그리고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완전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핀란드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 약 1340m를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그림을 한번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핀란드는 맨 동쪽에 있죠. 유럽 국가 중에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맨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이 자체가 다 국경선이에요. 이전에는 노르웨이가 이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만 담당을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핀란드까지 감당하게 되면 여기까지 전부 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군수비가 더 많이 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틱 3국도 여기에 이미 나토에 가입된 상황. 또 보시면 칼라닌그라드라고 지금 영토거든요. 소련의 러시아의 영토인데 이 영토가 완전히 발틱해에서 소련의 힘이 거의 없는 상황. 여기가 스탈린그라드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뚫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핀란드가 그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힘이 쏟아져 들어가야 되는 입장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1948년 이후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 왔습니다. EU 회원국이면서도 인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죠. 이미 핀란드와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입니다. 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나토 가입을 그동안 못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약화된 군사력, 이러한 모든 조건이 최적의 조건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스웨덴 역시 1949년 나토 출범 당시부터 군사적 비동맹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 외교 그리고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추고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 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2월 24일입니다.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 내 여론이 나토 가입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움직임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맞대는 경계가 현재의 배로 늘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외교부는 12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군사 기술적 조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죠. 이에 대한 조처로 러시아는 이날 0시, 지금 12일 0시를 기해서 핀란드로 향하는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영국의 BBC는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인 인테르 RAO의 자회사인 RAO 노르직은 전날 전력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14일부터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전력 대금을 안 줬겠어요? 전력 대금 좋습니다. 전력 대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핀란드에 안 줬다라는 거죠.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달 6일 이후 전기요금을 받지 못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이 서방의 제재와 연관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은 핀란드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라고 알자지라 방송에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러시아의 행동은 좀 웃기다란 사실이죠.
핀란드 전체 전력 사용량 중 러시아산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핀란드가 현재 부족한 전력을 스웨덴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경고 그리고 전력 차단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가입 의지를 보인 지 3일 만에 가입 신청을 발표했다고 영국의 가디언은 전하고 있죠. 가입 절차 중두 나라의 안보 공백에 대해서 지난 11일 영국이 스웨덴, 핀란드와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었고, 최근 미국과 독일도 비슷한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어요. 이전에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경우는 중립국으로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주냐? 영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고, 독일이 도와준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문제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이지 않겠다 공개 언급한 터키 때문입니다. 나토 규정상 신규 회원국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터키 측은 북유럽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등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PKK는 터키 남동부에 있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로 터키가 테러 단체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쿠르드족 이민자가 많은 스웨덴에서는 쿠르드족 출신 의원이 6명이나 활동 중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르체아 제오아너 나토 사무차장은 11일, 15일 터키는 중요한 동맹국이며 우려를 제기할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터키 정부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나토의 의견도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 나토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블리트 차우숄루 터키 외무장관은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나토 외무장관 회동 후 터키 기자들에게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놨다고 합니다. 차우숄루 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자국에서 테러리스트 PKK의 지원을 중단하고 명확한 안보 보장을 제공하며 터키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터키의 군수물자 수출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를 해하고 있죠. 특히 영국과 독일이 수출 물자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케이토 전차와 같은 경우 독일의 그 파워팩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파워팩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안정한 지금 전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지금 터키의 그 군수 물자가 약간 비대칭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러시아의 세력만 줄은 게 아니라 중국의 세력도 줄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토에 그리고 유럽연합의 이 영향력 아래 이 유럽 국가들이 똘똘 뭉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서 그들 안에 자급자족 그리고 군사적인 협력, 여기에 이제 미국은 러시아의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견제도 유럽 내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결코 중국의 일대일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합류는 유럽 세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